이처럼 좋은 대안이 있지만 6개월 남짓 앞으로 다가온 20대 총선에서 적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현행 제도로 이익을 누리고 있는 기득권 정치 세력들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250여 개 시민단체들은 처음으로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고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조현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는 지난 3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지역구의 인구 편차를 줄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안이 논의의 시발점이 됐습니다. 5월에는 국회 소속이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독립기구로 바꾸는 것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했습니다. 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하는 선거구 획정안은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에 한해 한 차례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뿐 내용은 손댈 수 없도록 했습니다. 획정위의 위상과 권한이 과거에 비해 대폭 강화된 겁니다. 국회 정개특위는 각 정당, 학회, 단체로부터 후보를 추천받아 9명의 선거구 획정위원을 추렸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한 일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국회가 국회의원 정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정해주지 않자 선거구 획정위는 자체적으로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무작정 국회의 결정만을 기다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자체적으로 객관적인 획정 기준 등을 설정하고 본격적인 선거구 획정 작업에 착수할 것임을 선언한다. 획정위는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국회가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손을 놓은 사이 지역에서는 선거제도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각각 쏟아져 나왔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 새누리당 전북도당 입장에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300명이 너희 무슨 악이고 300명 지키면 선이고 다양한 선거제도를 논의하다 보면 아 증언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획정위원들은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을 다니고 그다음 오늘 그 의원들 매시고 이제 이렇게 그 의견 정치를 함에 있어서도 제가 지울 수 없는 느낌은 우리 권한 밖의 일들을 주문하시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정말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9월 19일 선거구 획정위는 지역 선거구 수를 244개에서 249개 범위 내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246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입니다. 이 상황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합의대로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고정할 경우 인구수가 적은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가 줄어들거나 비례대표 의석수가 현행 54석에서 줄어들 가능성만 남아있습니다. 현재 각 당의 입장은 무엇일까? 새누리당은 의원 정수 300석과 현행 선거제도를 고수한다는 전제 아래 지역구는 늘리고 비례대표는 줄이자는 입장입니다. 권역별 비례대표 제도에 대해서도 취지는 좋다고 말하지만 실제 적용에는 부정적입니다.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지만은 권역 분류 기준, 의석 배분을 위한 기준 득표율 그리고 전문가 영입을 위한 기존의 비례대표제의 의미가 퇴색되는 등 특히 의석수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제도이므로 실제 적용에는 곤란한 측면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지난 8월 의원총회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헌법에 규정된 선거의 4대 원칙, 보통, 평등, 비밀, 직접선거의 원칙, 특히 평등선거 원칙에 충실한 제도라며 1인 1표라는 등가성과 유효투표의 절반에 달하는 사표 방지를 위해 꼭 도입해야 할 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은 정당 지지율에 따라 전체 의석수를 결정하는 정당명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제도 숫자를 대폭 늘리고 최소한 저희는 뭐 1대1이 목표지만 2대1까지 만들고
그리고 그 비례대표 배분 방식도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는 의석 배분이라고 하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요즘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방식으로 돼야 된다고. 지금의 국회의원을 뽑는 방식이 잘못되었다면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제도 이것부터 한번 고쳐야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한 사이 200여 개의 시민단체는 처음으로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뤘습니다. 정당 득표율만큼 국회의석을 정당별로 우선 배정하고 배정받은 의석은 지역구 당선자들로 먼저 채운 후 남은 의석은 비례대표로 채우자는 겁니다. 국회의원 수도 현행 300명에서 최소 360명까지 늘리고 비례대표도 100석 이상으로 확대하자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지금보다도 비례대표 54석인 것을 더 줄이고 그만큼을 지역구로 더 늘리는 최악의 경우만큼은 막아야 된다 생각됩니다. 이번 가을 내년 연초까지 국회에서 그런 최악의 방안이 나오지 않도록 시민들의 뜻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고요. 여야는 9월 23일 정개특위를 열었지만 별다른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거대 양당이 기존의 의석수에서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상황에서 선거제도 개편 논의는 한치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 간에 단순히 그 농어촌 의석수 또는 선거구 의석수의 증감에 대해서만 지금 관심을 갖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 거대 정당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도구로서 지금 정치개혁에 대한 또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주적인 어떠한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두 거대 정당이 손익계산을 따지는 사이 시간은 흘러가고 민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편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조현미입니다.